자, 애교본 시간에는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을 기본 장단으로 해서 아까 배웠던 청춘과 그걸 한번 쳐볼게요.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단은 경기덕 이렇게 멈출 때까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덩기덕쿵 이거죠? 자, 덩기덕쿵 더러러러 쿵기덕쿵 더러러러 시작. 내 강약이 있다 했잖아요. 강약 반주 장단은 덩 첫 번째 박자 세게 아홉 번째 박자 세게. 덩기덕쿵덜덜쿵기덕쿵덜 시작. 이제 쉽죠? 처음에만 어렵지 이제는 더러러러 기덕 국거리 장단에 요거 이거는 가장 포인트가 기덕쿵 더러러러 더러러러만 되면 돼요. 더러러러 반주 장단에서는 이게 더러러러가 많이 들어가요. 더러러러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덕하고 더러러러. 그러면 이팔청춘에 여기까지 한 장단 시작. 인위적으로 하는 거하고 소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달라요. 소년 못되어서 시작. 팔청춘에
전부 다 4장단이죠? 네. 네, 4장단이에요. 자, 연결, 시작. 12박이에요. 12박자인데 덩 하고 한 박자 쉬어주고 덩 기더 쿵 더러러러 쿵 하고도 한 박자 쉬어주고 쿵 기더 쿵 더러러러 이렇게 가요. 네, 여기에서 자꾸 빨리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만 막 나중에는 이제 막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빨라져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템포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점점점 빨라져요. 다시 한번 청춘 연결해서 시작.
평성대가
자, 시작. 5절까지 이 꽃걸이 장단, 기본 장단만 가지고 배워왔습니다. 네.